안녕하세요. 애들 공무원 생물학 조효진입니다. 6월 18일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8급 생물학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도 2월에 우리 서울시 시험처럼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특히 뭐 지역적인 내용 중에서도 일반 생물학 수준을 벗어나는 그런 문제가 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그동안 패턴하고 좀 다르게 많이 이렇게 응용된 문제들도 좀, 한두 문제 정도 보이던데, 예,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나날이 우리 공무원 생물학 시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문제가 이러면 뭐 다른 지역 시험도 마찬가지 이제 경향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세한 우리 해설 총평 같은 것은 제가 이제 업로드해드린 그 문서를 좀 확인하셔서 디테일한 내용 보시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각 문제 해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실게요. 자, 1번 문제, 우리 세균의 유전자 전달 기작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미생물학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뭐 난이도는 낮았습니다. 이거 많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서로 다른 두 원핵세포 간의 DNA를 전달하는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외우셔야 된다 했죠. 그래서 그 이름 아닌 것만 찾으시면 되는 건데, 자, 형질 전환, 외래 DNA가 세균 세포 안으로 직접 유입되면서 유전자형, 표현형이 바뀌는 현상이었죠. 그리고 2번의 형질 도입, 트랜스덕션 같은 경우에는 파지, 우리 바이러스를 매개로 한 유전 물질의 전달, 세균 사이에. 그 다음에 4번의 접합, 세포 간 직접 접촉에 의한 유전자 전달 방식이었죠. 근데 3번에 나온 트랜스팩션, 형질 주입. 뭐, 한글 표현은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트랜스팩션은 제 교재에도 써 있었어요. 식물의 형질 전환, 뭐, 동물의 형질 전환을 트랜스팩션 또는 트랜스덕션이라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이 2번에도 트랜스덕션이 있는데, 똑같은 용어를 동물 세포에서 그 바이러스를 벡터로 사용해서 어떤 외래 유전자를, 목표 유전자를 도입시킬 때 트랜스덕션이라는 표현 쓰기도 합니다. 예, 요거는 알아두세요. 형질 도입. 네, 형질 도입이란 한국어 잘안 써요. 그냥 실험할 때 트랜스덕션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진핵 세포 내로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유전자 도입을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트랜스덕션. 그 다음에 트랜스팩션. 요거는 그냥 전반적으로 진핵세포에 외래 유전자 넣는 거를 그 트랜스포메이션, 형질 전환이란 용어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트랜스팩션이란 용어 쓴다 그랬고, 제 교재에도 식물의 형질 전환에서 영어 표현은 트랜스팩션 한번 설명드린 적 있어요. 근데 트랜스덕션도 특히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할 때 예,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진핵에서. 그래서 난이도 하,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2번, 세포 골격에 관련된 역시, 요거는 그림을 못 알아보셨으면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서 난이도 중으로 보는데요. 이거 제 심화 교재에 있는 그림하고 완전 동일합니다. 제가 아마 이 그림은 러셀 생명과학 그림이던가 솔로몬 생명과학 그림이던가 이게 캠벨 그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제 심화 교재에 있는 그림하고 동일해서 그대로예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이렇게 중간 세포질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물망 형성한 거, 요거 중간 섬유였고요. 그다음에 레일 모양으로 생긴 애들 B하고 C가 이제 좀 혼동이 되셨을 텐데, 이때 C를 보시면 바로 아래쪽 세포막 피층, 세포막 바로 아래 피층에 이렇게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 A이기 때문에 C를 미세 섬유로 보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포질 중간에 레일 모양. 이게 두께로는
사실 잘 구분이 안 가요. 살짝 뭐 C가 B보다 좀 가늘어 보이긴 한데 잘 구분이 안 가요. 두께가 지금 A, B, C가 다. 그래서 세포막 피층이라는 걸 힌트로 C가 미세섬유, 그래서 B는 미세소관 이렇게 보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만 알아보실 수 있었으면 이제 나머지 보기는 간단하죠. 1번 중심립은 A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죠. 미세소관이니까 B라고 해야 하고 그 다음에 2번 B는 구형 단백질인 액틴으로 구성되고 튜블린으로 바꿔야죠. 모든 진핵세포에서 관찰된다. 맞습니다. 3번 C는 섬모, 편모 구성하고 염색체나 세포 소기관의 이동에 관여한다. 설명 자체는 미세소관으로 보면 되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C만 B로 네, 고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B와 C는 모든 진핵세포에서 지름이 거의 일정하고 구성성분 또한 일정하다. 이게 좀 혼동되는 표현인데 B와 C의 지름이 일정하다라는 게 아니고 모든 진핵세포 간의 일정한 지름을 각각 나타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석을 좀 잘못하셨으면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예, B와 C 지름이 아니라 세포들 간의 모든 진핵세포에서 거의 일정 지름들을 각각 나타내고 구성성분, 뭐 튜블린, 액틴 일정하다. 맞는 설명이죠? 예. 지름이 우리 미세소관, B가 가장 굵죠. 25나노미터 정도 됐었고 미세섬유가 7에서 8나노미터 정도 직경이었죠. 가늘기는 미세섬유가 제일 가늘었어요. 중간섬유보다도. 그 다음에 중간섬유는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안 가지고 예,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간섬유는 식물에는 없다 그랬었는데 예, 일부 또 식물세포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4번 설명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식물 문제인데 이번엔 식물 문제 좀 간단하게 나왔어요. 예, 옥신. 이거 아주 유명한 실험이죠. 이게 보이센옌센 실험이었죠. 자, 자엽초를 이용해서 자엽초 우리 외떡잎 식물의 유식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굴광성 실험해갖고 옥신이라고 하는 식물 호르몬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다 했던 그 실험입니다. 자엽초를 이용해서 식물의 특정 호르몬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했는데 결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암소에서 진행했다 그랬는데요. 그 맨 왼쪽에 X가 호르몬인데 정단 부분에 특히 농도가 높은 거 이렇게 진한 색깔로 표현해놨네요. 그래서 정단 부분에 X 호르몬이 생성되어 있는데 그 자엽초의 정단 부분은 잘라서 한천 위에다 얹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이 한천으로 흡수되는 거 보여줬고 그거를 이렇게 길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얇게 잘라가지고 A처럼 왼쪽에다 예, 왼쪽에다가 그냥 얹었네요. 예, A, B가 다 왼쪽에 얹었을 때 어느 방향으로 휘어지는지 이걸 확인했습니다. 옥신이 많이 이동하는 방향이 세포들이 길어지면서 옥신이 이동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지는 거였죠. 그래서 빛을 받으면 자엽초에서 정단 부분에서 옥신이 합성된 후에 자, 빛이 이렇게 오고 있다. 그러면 옥신이 여기서 이제 합성돼가지고 빛이 오는 반대 방향 쪽으로 주로 이동하죠. 그래서 이쪽 부분 세포가 이렇게 너무 크게 그리긴 했는데 예, 이렇게 길어지고 여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예, 빛을 받지 않는 옥신이 많이 이동한 쪽 세포 길이가 더 많이 신장되면서 예, 빛이 오는 방향으로 휘어지는 그러니까 옥신을 얹은 쪽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는 그림이 맞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B번 그림이 맞네요. 그리고 일단 보기가 너무 쉬워요. 보기가 이게 옥신에 관련된 실험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지베렐린, 에틸렌, 사이토키닌, 다른 호르몬 이름 나온 거 제외하면 답은 3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난이도 하이 문제인데요. 설명도 맞죠? 옥신으로, X는 옥신으로 낮은 농도에서 줄기의 신장을 촉진한다. 따라서 빛처럼 자랄 것이다. 낮은 농도에서 줄기의 이것도 또 혼동되기 쉬운 표현을 또 써놨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에서 줄기의 신장을 촉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옥신이 더 낮은 옥신 농도가 더 낮은 부위가 신장된다란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렇게 표현을 분명하게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지 답답하네요. 진짜 공무원 시험 문제를 왜 이렇게 출제를 하시는지. 어쨌건 옥신밖에 맞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에서 줄기 신장을 촉진한다 그런 표현이지 낮은 농도 부위가 신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이건 이제 유전 및 분자 생물학 파트인데요. 사람 유전자가 생각보다 우리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 하기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적은 수의 유전자 가지고 이렇게 고등 정신활동도 하고 이제 만물의 영장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적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사람 몸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은 7만 5천 개에서 10만 개 정도이다. 그러니까 2만 개의 유전자 가지고 그거에 뭐 3배에서 5배까지 훨씬 많은 수의 단백질을 만드는 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훨씬 많죠. 원래 우리 B세포 수용체, 그 다음에 T세포 수용체 같은 림프구 수용체 단백질을 생각하면 수백만 종, 수천만 종이죠. 그래서 개수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건 뭐 핵심은 적은 수의 유전자 가지고 그거보다 많은 수의 단백질을 만드는 가장 흔한 방법은 뭐겠나 이거죠. 대체적 RNA 스플라이싱이죠. 이런 정도로 다양하려면 제가 그 대체적 스플라이싱 설명드릴 때 심지어 초파리에서는 그 대체적 스플라이싱 가지고 유전자 하나로부터 100개 이상의 단백질을 생성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작은 밑에 이제 보기를 봐주시면 일부 기작은 유전적 다양성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기작들이기도 해요. 맞는 설명이 있기도 한데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은 대체적 RNA 스플라이싱입니다.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거. 답은 1번이고 2번의 엑손 셔플링. 이것도 유전자 재조화합 막 유발해서 조금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긴 한데 아주 뭐 그 대체적 스플라이싱보다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엑손 셔플링 2번, 3번 RNA 편집 이것도 마찬가지. 유전자 하나에서 다른 단백질 만들 수 있는 기작인데 가장 흔한 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답이 1번인 겁니다. 트리동 돌연변이 요거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트리동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미스센스 돌연변이 그래서 그 트리동이 일어난 시점, 뭐 염기 결실이나 삽입이었겠죠. 그 시점부터 해서 뒤에 아미노산이 다 변화된 그런 단백질 초래하기 때문에 보통은 질병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상적인 단백질이 생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런 광범위한 미스센스 돌연변이 아니어도 그 넌센스 돌연변이 조기 종결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트리동 돌연변이는 두 가지 결과 초래했었습니다. 프레임 시프트 일단 염기 삽입이나 결실 같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4번은 돌연변이에요. 나머지는 돌연변이는 아닙니다. 그냥 변이를 증가시키는 기작일 뿐이죠. 이건 돌연변이, 뮤테이션이고 위의 과정들은 베리에이션을 증가시키는 기작들이에요. 염기 삽입 또는 결실 특히 우리 트리플릿 코돈이기 때문에 3배수가 아니라 한 개나 두 개 또는 뭐 2배수, 뭐 4배수 이런 3배수 아닌 개수로 삽입이나 결실이 일어났을 때 항상 틀 변경, 프레임 시프트가 유발되고 이 틀 변경에 의해서 광범위한 미스센스, 과오돌연변이 아미노산 변화되는 돌연변이죠. 뮤테이션 또는 넌센스 종결코돈이 생성되는 돌연변이죠. 넌센스는 한국말로 종결돌연변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스센스나 넌센스 그래서 좀 짧은 폴리펩타이드나 아미노산이 완전 많이 변화된 그래서 재기능을 할 수 없는 애들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제일 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의 엑손 셔플링이라는 것은 한 유전자 내나
내에서나 아니면 다른 유전자 간의 엑손들이 재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유전자 내에 또는 서로 다른 유전자 사이에 엑손 재조합. 이것도 뭐 다양한 단백질 만드는데 기여는 할 수 있는데 흔치는 않습니다. 이것도 완전 기능이 완전 변화된 그런 단백질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RNA 편집. 요거는 이것도 배우신 내용인데요. 전사 후에 일부러 돌연 변이를 좀 유발하는 거죠. 점돌연 변이. 그래서 전사 후 뭐 쓰진 않을게요. 수업 시간에 다 썼던 내용이어서 뭐 퇴변경도 쓰긴 했네요. 예, 전사 후에 염기 삽입이나 결실 또는 치환 같은 돌연 변이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RNA 수준에서. 그래서 그때 예로 들었던 게 RNA 편지. 심화 과정에서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포 단백질, 아포비 단백질. 이게 원래는 아포비 100이 발현되는 유전자인데 얘가 발현된 그 mRNA에서 중간에 염기 치환, 염기 변경에 의해서 염기 치환이 됐어요. C가 U로 바뀌면서 종결 코돈, 넌센스 돌연 변이를 일부러 유입시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로부터 아포 B100 mRNA가 만들어지고 아니 그냥 단백질까지 요거는 LDL, LDL 내에 함유되는 막단백질이에요. LDL 막단백질. LDL, 저밀도 지질 단백질. 그래서 마이셀 형태로 우리 혈관 내에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같은 거 수송할 때 인지질 단일층으로 이제 포장해가지고 떠다닌다 그랬는데요. 이런 지질 단백질 중에 LDL 같은 경우에 아포B100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얘가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필요로 하는 이제 표적세포 막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는데 리간드 역할 수행합니다. 표적 세포 수용체 그래서 얘는 LDL이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표시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용체 결합하는 리간드 역할을 하고 흡수할 때 근데 얘가 이제 RNA 편집 일어나갖고 전사 직후에 중간에 종결 서열이 딱 도입이 되면서 그 코돈 하나가 이제 C가 U로 바뀌어요. C가 U로 이제 디아미네이션 일어나가지고 C 염기가 U로 치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기 종결, 넌센스, 뮤테이션이 초래돼서 조기 종결 일어나가지고 얘보다 길이가 짧은 아포비 48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간에서 LDL 만들 땐 이렇게 아포B100으로 발현이 되는데 이 아포B48 같은 경우에는 소장에서 유미 입자 기억나시죠? 유미 질입 킬로마이크론이라고 했었던 킬로미크론 소장에서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 같은 지용성 양분 흡수한 다음에 삼킨 다음에 걔네들을 다시 지방 형태로 합체한 다음에 뭐 이제 나머지 콜레스테롤이나 지용성 비타민 같은 거 다 합쳐가지고 역시 지질 단백질 형태로 포장하는데요. 요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아마 이 지질 단백질 중에 제일 크다라는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유미관, 유미림프관, 암죽관으로 유입돼서 이동한다. 그래서 저 지용성 양분의 소화 흡수 이후에 그 운송 경로
때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얘는 막단백질로 ApoB 100이 아니라 ApoB 48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단백질을 중간에 잘라가지고 얘보다 좀 자른 형태, 짧은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만들어지면서 리간드가 이제 약간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킬로 마이크론을 표시하는 그런 막단백질을 유전자 하나로부터, ApoB 100 유전자 하나로부터 RNA 편집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요거죠. RNA 편집에 한 예였습니다. 그래서 ApoB 단백질. 그렇게인데, 뭐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 대체적 RNA 스플라이싱은 그거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우리 책에 나왔던 예로는 근육의 트로포닌 유전자의 대체적 스플라이싱 나왔었죠. 엑손 조합을 좀 다르게 해서 유전자 하나에서 그 조합이 바뀐 엑손 부위의 아미노산 서열만 변화된 그런 여러 단백질, 여러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고, 그다음 면역계에서 BCR의 막관통 부위 제거할 때, 그때도 대체적 스플라이싱이 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요거는 난이도, 그래서 대체적 스플라이싱이 좀더 많은 조합 가져올 수 있고, 엑손 셔플링은 잘못 일어났다가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 대체적 스플라이싱 같은 경우에는 엑손 조합이 훨씬 일단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 1번을 많이 택하셨을 것으로 기대를 할게요. 난이도는 일단 저는 상까지는 아니고 중으로 봤습니다. 5번, 신장의 사구체는 혈액을 역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혈액 내 물과 전해질, 노폐물을 분비시키는 기능을 한다. 사구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종류와 이와 유사한 기관을 옳게짝지은 것은? 사구체가 뭐였죠? 모세혈관 덩어리였죠. 그래서 모세혈관 덩어리니까 모세혈관 벽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편평 상피세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도 단층, 한층에. 그래서 모세혈관 내피가 무슨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지, 요거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랑 비슷한 단층 평평 상피세포로 이루어진. 제가 말씀드린 게딱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모세혈관 벽하고 폐포. 폐포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폐포 벽, 기체 교환 해야 되니까 얇은 단층 평평상피로 되어 있고, 그 폐포 주변으로 모세혈관망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세혈관 벽도 단층 평평상피여서 가스들이, 기체들이, CO2나 O2가 세포층 두 층, 그것도 얇은 애들, 확산해서 들어가면 바로 혈액이고, 혈액에서 바로 폐포 내부로 나올 수 있고, 그랬죠. 그래서 사구체가 모세혈관 덩어리라는 것만 기억을 하셨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아주 단순하진 않은데, 네, 사구체 모세혈관 덩어리 정도는 아셔야죠. 이건 기본 과정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난이도 하로 보겠습니다. 답은 1번. 그다음에 6번. 이건 이제 생식에서 남성에서의 성호르몬의 기능인데요. 제가 모의고사, 우리 올해 2022년 모의고사에서 1회 모의고사 20번에 이 성호르몬 역할 넣었었어요. 남성 호르몬, 아니, 남성 생식에서의 호르몬 조절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모의고사 1회 20번 문제, 유사 문제네요. 사춘기가 막 시작된 소년이 사고로 뇌하수체 전엽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황체 형성 호르몬은 정상인데 FSH, 여포자극 호르몬 수치가 매우 낮았다. 그럼 성년이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LH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FSH 기능이 저하된다. 이것만 뭐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LH가 하는 역할이 뭐였죠? 남성에서 레이디 세포를 자극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증가시키는 역할. 근데 이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테스토스테론은 정상이다. 그럼 테스토스테론의 기능이
뭐 1차, 2차 성징 발달 유지시키는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이고, 그다음에 뭐 정자 형성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얘가 세정관까지 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FSH 남성에서의 역할은 세로톤린 세포를 자극하죠. 서톨리 또는 뭐 세로톤린 세포 자극해서 얘는 뭘 분비하죠? 얘는 정자 형태 형성 과정을 도와주기도 하고 식세포 작용, 세로톤린 세포는 하는 일이 많았어요. 혈액 정소장벽을 구성하기도 하죠. 밀착 연접을 발달시켜 갖고 세정관 표면 부위 쪽에 특히 세로톤린 세포 사이에 그런 역할 이외에 얘가 이제 분비하는 물질로는 일단 안드로젠 바인딩 프로틴, 남성 호르몬 결합 단백질, 요거 테스토스테론 수용체죠. 이거 분비하고 그다음에 이니빈 분비해서 음성 되먹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가 분비되어야 세정관, 이거 참 얘는 세정관 세포였어요. 세정관에서 정자 형성 일어날 거고 레이디 세포는 세정관 사이사이, 정소 안에서도 세정관 사이사이 관충직 이게 있는 세포였습니다. 그래서 관충직에서 세정관 쪽으로 얘 신호를 따라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농도로 유지가 되면서 세정관에서 정자 형성을 촉진해 줘야 하는데 세정관으로 뭐 집중시키는 역할. 수용체가 여기 있으니까 와서 결합해서. 그래서 이제 정자 형성. 촉진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FSH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니빈 같은 경우에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FSH 분비를 음성 되먹임 억제 하는데 뭐 어차피 지금 FSH가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안 일어나요. 정자 형성 촉진 안 일어나겠구나. 테스토스테론은 분비되는데 그다음에 서톨리, 세로톨린 세포 활성이 낮아지겠구나. 역시 정자 형성 촉진 잘안 되겠구나. 그럼 그거 설명한 게 1번밖에 없네요. 정자 생성이 안 돼서 불임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이 다 억제된다. 테스토스테론 만들지 않을 것이다. 틀리고 2차 성징 안 일어난다. 틀리고 뭐다 틀린 내용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관여하는 내용이고 뭐 4번의 성적 흥분 같은 경우는 신경계도 관여하니까 이건 아닙니다. 어차피 테스토스테론 네. 그다음에 7번 물질 대사 경로가 보기와 같을 때 F와 H의 농도가 매우 높다면 세포에서 가장 우세하게 일어나는 반응은 자, F와 H의 농도가 매우 높다면 이건 대사 경로를 써보셨어야 해요. 이 문제 푸실 때는 제가 항상 문제 푸실 때뭐 그리고 정리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도식화, 모식화하는 거 하셔라 했는데 설마 하셨겠죠? 자, A가 B로 전환되기도 하고 C로 전환되기도 한다. 그다음에 B는 D가 된다. 그랬고 D는 E나 G가 된다. 그다음에 E가 F로 전환되고 얘는 H로 전환된다. 근데 여기서 또 중간중간에 억제를 얘기해 줬네요. 6, 7, 8 음성 되먹임 억제를 설명해 줬는데 F 같은 경우에는 D가 E가 되는 과정을 이 과정을 저해한다 그랬고 H는 이 과정을 저해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D가 A가 B가 되는 과정을 저해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해보죠. 뭐. F가 많이 많이 증가된다면 1번, H도 많이 많이 증가된다면 1 프라임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음성 대목임이 일어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2번, 2 프라임, 아, 음성 대목임 쪽이다. 2 프라임. 이렇게 일어날 거고, 그 음성 대목임 일어나서 요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D의 농도가 증가하겠네요. 축적이 되겠네요. 3번. 그러면 D 양이 많아지면 이 앞으로 가서 얘 과정을 또 음성 대목임 억제하겠죠? 4번. 그러면 A 농도가 증가하게 될 거고 이 과정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대신 우회 경로가 또 있죠? 다른 경로로 C로 전환되니까 요 과정이 막 촉진이 될 거예요. 그래서 C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A는 C로 예, 주로 전환이 될 겁니다. C 생성이 높아질 거다. 그래서 이 세포에서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는 반응은 3번. A로부터 C가 전환되는 반응. 그대로 쫓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응용하는 문제가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았었잖아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그래서 요거 그냥 난이도 상 예, 나오지 않았던 패턴의 문제이기도 하고 조금 복잡하기도 하니까 뭐 음성 대목임 잘 쫓아가시면 되긴 하는데 난이도 상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이것도 난이도 상 문제였는데요. 이노신까지 나올 줄은 이것도 일반 생물학 수준이 이거 벗어나는 문제예요. 이게 두 문제가 완전 일반 생물학 수준 벗어나가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tRNA 내에 존재하는 안탈코돈은 mRNA 코돈과 염기상 결합을 이루어서 단백질 번역에 관여한다. 특히 이노신이 tRNA 안탈코돈에 존재할 경우 코돈과 여러 염기상 형성이 가능한데 이거를 우리가 와블 와블 결합, 그래서 와블 하이퍼서시스, 와블 가설이라고 했죠. 비틀림, 와블 가설. 와블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tRNA 안탈코돈의 이노신, 네. 염기 변형 물질이죠, 사실. 염기의 존재였는데 제가 그렇게 강조는 안 했어요. 근데 뭐 저는 아는 내용이어서 심화 과정 때 말씀드리긴 했을 텐데 폐기까지 했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건 약간 난이도가 엄청 높은 문제였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구아닌하고 뭐 아데닌 퓨린 유사체인데 네, A, C, U와 결합 가능해요. 이렇게 세 가지 염기와 결합 가능하다. 필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노신은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ACU와 결합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아닌 다른 서열 찾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탈코돈 서열부터 그리고 안탈코돈과 코돈은 역평행하게 결합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노신과 결합할 수 있는 염기가 오고 GG. 그래서 5 프라임 코돈 서열은 이제 5 프라임 쪽에 GG 나오고 요 부위에 ACU 요 세 개 중에 한 개가 오는 코돈만 맞습니다. 근데 다 5 프라임 GG는 공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가 ACU 세 가지 염기랑 결합 가능하다라는 거 확실하게 알아야지. G는 아니고 예,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난이도 상 문제였습니다. 8번에 2번. 이런 문제 때문에 2월 달에 그 서울시 문제보다 사실 그때는 그래도 좀 생물 다양성이나 뭐나 다 캠벨 바이올로지 수준은 일반 생물학 수준에 있는 내용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건 일반 생물학 수준도 좀 벗어나네요. 그 다음 9번 문제,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9번 문제. 요거 세포 연접, 요거는 좀 쉬운 문제였고 세포 연접 문제, 요거 제가 모의고사 1회에 4번에 냈던 문제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1회 4번 유사 문제입니다.
자, 동물세포 관찰되는 연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뭐 이건 읽어보나 마나. 4번에 원형지 연락사. 이거는 동물세포에서 볼수 없는 구조죠. 그래서 자동으로 답이 4번이 됩니다. 나머지 설명 다 맞아요. 네, 물질이동 통로, 간극 연접. 간극 연접과 유사한 기능 수행하는 우리 식물 세포벽 관통하는 물질이동 통로, 원형지 연락사. 그 다음에 설명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물에다가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 설명이 좀 이상해요. 인접한 세포의 원형질 막이 이 구조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는데요. 뭐 막도 연결되어 있고 벽도 연결되어 있죠. 아무튼 이 구조를 통해서 이 구조를 통해 연결되는 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건 세포질이 서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구조 자체는 원형지 연락사가 세포벽을 관통하는 구멍이고 사실은 그냥 뚫린 구멍은 아니고 그 안에 소포체 조각이 갇혀 있는 구조였죠. 그래서 이게 두 세포의 벽. 왼쪽이 세포 1. 이쪽이 세포 2. 이렇게 이웃한 두 세포라고 하면, 지금 노란색이 이제 세포막이라고 하면 이거는 세포벽이죠. 왼쪽 세포벽, 그다음에 오른쪽 세포벽들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구조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는 팩틴으로 이루어진 라미나, 중간 라미나고, 이 노란색은 세포막이죠. 세포막. 근데 이게 뚫린 구멍이 아니고 사실은 소포체 조각이 이렇게 갇혀 있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식물 세포의 세포질 분열 과정에서 소포체 조각이 이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세포질에 세포판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이런 소포체 조각이 중간중간에 낀 부분이 완전하게 메워지지 않으면서 통로 구조가 형성이 된다 그랬고, 여기 끼어 있는 이 소포체 조각을 데스모튜블, 이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데스모튜브까지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이것도 아마 일반 생물학 수준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데스모튜브라고 하고, 여기 끼어 있는 소포체 조각, 그 다음에 이 통로, 요게 원형지 연락사, 플라스모 데스마타였고, 요 데스모튜브가 요 사이 틈새를 이용해서 물질들이 이동할 수 있었어요. 데스모튜브라고 또 여기 조절 단백질들이 있어서 얘들이 좀 조절하면 큰 물질들, 화성소, 그 개화 호르몬 같은 단백질들도 이동시킬 수 있다 그랬었고, 어쨌건 이 통로를 통해서 이쪽 세포 세포질하고 이쪽 세포 세포질이 서로 공유되는, 전반적으로 원형지 연락사로 연결된 세포들을 다 합쳐갖고 합포체를 형성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답을 찾기는 너무 쉬웠기 때문에 난이도 하인 문제입니다. 10번. 면역학 문제가 또두 문제나 나왔어요. 그것도 림프구, 항체랑 관련된 문제가 겹치게, 중복되게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10번. 항체 다양성 증가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VDJC로 불리는 조각 유전자의 재구성을 통한 DNA 재배열. DNA 리어레인지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재조합이라고 표현하죠. 아직 성숙하지 않은, 그런 아직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유전자 부위가 여러 유전자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걔네들 여러 종류의 유전자 조각들의 조합 맞습니다. 그래서 V 조각, D 조각, 일단 종류가 조각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걸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3번에서는 그 각각의 종류들이 또 수십여 개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개들 사이에서 어떤 애들을 이제 추렸느냐에 따라서 또 다양성이 나타난다. 1번과 3번이 겹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거 상충되는 내용 아닌가 해서 둘 중에 하나 찍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예, 이거 맞는 설명이에요. 이것도 다양성 확보 기작이라 볼수 있죠. 일단 VDJ 조각이 여러 종류인 거, 이것도 다양성 증가고, 각각의 그 조각들이 또 여러 종류가 있는 거, 수십 개. V 조각만 해도 막 40조각 있었죠. 그 중에 한 개, 선택. 그래서 40개 중에 한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또 J 조각, 뭐 J 조각은 경사슬, 뭐 중사슬,
TCR이면 알파사슬, 뭐 베타사슬 개수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건 7개 이상, 7개 이상이 그래서 콤비네이션으로 곱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40을 곱한다, 그게 되는 거예요. 3번은 40이나 7을 곱한다. 1번에서는 그냥 곱한다. V 종류랑 J 종류, 여러 종류의 조각들이 콤비네이션 돼야 하니까 둘다 맞는 내용이에요. 다양성 증가. 그 다음에 2번. 체세포 과도량 변이. 요게 사실은 조금 거시기한데요. 체성 과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항체 친화력 성수 기작입니다. 그래서 그 항체나 림프구 수용체, 림프구 수용체 특히 BCR. BCR하고 항체에서, T세포에서도 체세포 과도량 변이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긴 한데, 네, 흔치 않고, 그 항체나 BCR에 주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체세포 과돌연변이 이거는 특히 비세포에 일어나서 기억세포 비세포에 일어나가지고 기억세포를 저장하는 동안 이 돌연변이가 점돌연변이가 막 발생해갖고 항체 결합 부위 영역 있죠? 그 체성 과변이라고 해요. 체세포 과돌연변이는 체성 과변이는 BCR. 또는 항체 유전자의 부위 영역, 당연히 부위 영역 부위입니다. 특히 항원 부착 부위. 여기 부착 부위를 발현시키는 부분, 부착 부위 부분, 점도련 변이에요. 점도련 변이이고 친화력이 이제 증가된 항체가 생성될 수 있는 기작입니다. 그래서 뭐 동일한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에 좀 항원 친화도가 다양한 그런 항체가 생성될 수 있어서 이것도 약간 다양성에 약간 기여하긴 하는데 이건 다양성보다는 항체의 친화력 성수. 그래서 2차 반응이 일어날 때, 동일한 항원이 재차 침입했을 때, 좀더 강력한 항체가 만들어지는 기작이거든요. 그래서 다양성보다는 그건데, 뭐 다양성도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친화력이 약간씩 다른 그런 항체 종류가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주 목적은 2차 반응 시 항원 부착력 더 높은 항체를 생성시키는 기작입니다. 이거를 친화력 성숙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화력 성숙과 관련된 내용인데 약간 기여하긴 해요. 근데 4번에서 항체를 생성하는 비세포 일부가 기억 비세포로 분화된다 그랬는데요. 그때 분화될 때 이런 뭐 서열이나 이런 거는 사실 분화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분화는 기억 세포와 작동 세포로 분화되는 겁니다. 기능이 약간 분화되는 거예요. 기능의 분화. 그런 다음에 기억 비세포로 저장하는 동안 이런 과정이 추가로 일어나는 거지, 기억 비세포로 분화되는 것 자체가 무슨 다양성하고 관련이 있진 않죠. 기억 비세포로 분화되는 것은 2차 침입, 재차 침입 시에 2차, 3차, 재차 침입 시에 바로 활성화될 수 있게. 예, 그래서 적응 능력, 2차 반응에서 훨씬 강하고 빠르고 오래 지속되는 그런 적응 능력, 부여하는 세포를 따로 이제 저장해 놓는 과정이라서 4번이 가장 거리가 머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VDJ 제조화학을 제대로 알고 계시고 체성 과변이를 들어보셨다면 4번, 그리고 4번 기작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면 이게 좀 4번 답을 고르실 수가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 중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요것도 좀 헷갈리는 보기가 있었는데요. 이건 생태에서 생물 공개, 육상 생물 공개,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그림 딱 보고 이게 무슨 궁계구나 이거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 했던 그림이네요. A 사막이죠. B 툰드라. C는 온대초원. 온대초원인 건 강수량이 좀 낮아요. 그리고 기온 살짝 높고, 그 다음에 D 열대림이죠. 열대림. 강수량이 좀 이렇게 넓게 분포하는 건 열대우림과 건조림 같이 포함돼서 그냥 합쳐서 열대림. 1번 A 지역은 기온 일교차가 크고 선인장과 전갈 같은 갑각류, 예, 갑각류 절지동물이 대표 서식 생물군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B 지역의 대표적 특징은 영구 동토층 맞고요. 작은 관목, 이끼류, 지이류 등이 주로 분포한다. 키큰 나무는 뿌리가 영구 동토층을 뚫고 내려갈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관목 이상 보기가 힘들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C번 지역은 강가와 시냇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무가 없어서 새들은 주로 땅에 둥지를 튼다. 땅에 둥지를 트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거의 나무가 없어서 이거에 현혹돼가지고 또 잘못 고르셨을지 모르겠는데 4번을 봐주시면 우리 열대림 식물들 층상구조 다양하게 나타나고 식물의 층상구조는 맨 위에 수간 형성하는 키큰 나무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작은 나무들 이렇게 아래로 막 이렇게 층층층층 식물들의 층상구조 형성하고 그 다음에 동물의 다양성 최대 육상에서 그러니까 복잡한 생물 군계를 나타낸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게 맞는 설명이어야죠 그죠 맞는 설명이죠 그럼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게 3번밖에 없어요 그래도 일단 ABCD 위치를 찾아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태에서 나오는 건 흔치 않은데 난이도 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D가 식물의 그 수직적 층상 구조와 다양한 생물종 분포하는 거를 복잡한 생물 공개로 표현한 거. 3번에서 초원에 나무가 흔치 않아요. 근데 그 흔치 않은 나무에 둥지를 틉니다. 그래서 조류 자체가 조류랑 이끼류, 습한 지역에서 자라는 애들인데 뭐 바위나 뭐 이런 바위나 뭐 이런 데서 막 자라는 이끼류, 뭐 지이류, 그다음에 동물 중에는 조류 같은 게 흔치 않아요. 온대초원에선 답은 3번입니다. 어려운 문제긴 했어요. 12번. 보기 1에 제시된 순환계에 대한 보기 2의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딱 보니까 혈관 끝이 열려 있죠? 혈관. 펌프는 심장이겠고, 이거 개방순환계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의고사, 제 모의고사 2회 8번 문제에도 나왔었고, 제가 모의고사 1회에도 개방순환계에 나타내는 동물 냈었죠. 특히 모의고사 2회 8번 설명에다가 특히 연체동물하고 절지동물이 개방순환계인데 연체동물 중에 오징어, 문어 같은 두 종류는 제외다. 그 얘기 했었어요. 딱 거기에 나왔습니다. 두 종류, 오징어, 문어. 얘네들만 폐쇄순환계죠.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서 이렇게 빨리 움직일 때는 막 이렇게 몸 움츠렸다가 그냥 쉥 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움직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애들은 폐쇄 순환계가 필요하지 이제 개방 순환계 가지고는 그런 움직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모의고사 2회 8번에 설명 써드린 내용이에요. 기역 낮은 유압을 유지해도 되므로 에너지가 절약된다. 그래서 폐쇄 순환계는 유압이 높게 형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낮은 유압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애들한테 적합한 거예요. 기억 맞는 설명. 그 다음에 이게 모세혈관망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순환계의 형성 및 유지가 어렵다. 모세혈관망 형성하지 않습니다. 특히 절지동물, 우리 곤충의 기관계하고 뭐, 그, 뭐죠? 뭐, 혈림프 같은 것들이 세포 하나하나, 예, 세포 하나하나 근처까지 다 이렇게 뻗어 있고, 그래서, 모세혈관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죠. 모세혈관망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죠. 예. 이런 개방순환계에서. 그 다음에 디귿. 혈액을 순환시키는 유압이 높아서, 일단 요 설명도 틀리죠? 운동성이 높은 오징어에 적합하다. 운동성이 높은 동물에 적합하다라는 표현이 틀리니까, 디귿은 틀리구나. 이렇게 또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게 설명이 나오긴 했네요.
네, 오징어 두 종류이니까 얘는 예외적으로 폐쇄 순환계입니다. 그래서 D가 틀려요. 그 다음에 거미는 이 순환계에서 생긴 유압 이용해서 다리를 빠른 속도로 펼수 있다. 그러니까 요 낮은 유압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애들, 절지동물, 곤충류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 움직임은 낼수 있다. 그런 설명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마치 엄청나게 유압이 높은 것처럼 막 설명했는데, 거미 다리 아시죠? 아주 가늘어요. 가늘고 오징어 몸체랑 비교도 안 되고, 그래서 낮은 유압으로도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조금 헷갈리게 쓰여 있긴 하네요. 난이도 중으로 보겠습니다. 13번. 기역니은에 들어갈 단어. 이게 난이도 상입니다. 이건 일반 생물학 책에도, 이거 캠벨 책에 안 나와 있어요. 프로테아종은 깡통처럼 생긴 거대한 단백질 복합체로 스트레스에 의해 변형된 단백질 또는 쓸모 없는 수명이 다한 단백질 제거하는 단백질 분해로 아예 전문화된 통구조였죠. 안쪽에 그 프로티에이스, 단백질 분해 요소들이 분포하고, 근데 프로테아종의 공격 대상이 되는 단백질에 존재하는 특정 아미노산인 모모가 작은 단백질인 모모에 의해 표지된다. 그후 표지된 단백질이 이제 프로테아종으로 유입돼서 분해된다. 표지 단백질 유비키틴 말씀드렸죠. 유비키틴도 심지어 캠벨 책에 이름은 안 나왔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그림이 있었구나. 그림에 유비키틴이 써 있긴 했네요. 내용에는 없었는데, 근데 특히 유비키틴들이 라이신에 부착한다. 그 얘기를 저는 심화해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미 원래 아는 내용이어서 이런 지엽적인 내용이 나올까 해서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강조도 당연히 안 해드렸습니다. 이거 일반 생물학 수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유비키틴 자체도 라이신을 가지고 있고, 이 라이신 잔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분해되어야 할 단백질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유비키틴이 최소 3개 이상 결합한다 그랬죠? 그래서 유비키틴 결합할 때 여기가 다이 부위가 다 라이신이에요. 유비키틴 자체도 라이신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으로는 설명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화해서 라이신 장기 부분에 유비키틴들이 결합한다. 그래서 이게 유비키틴을 알아도 라이신인지 글라이신인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거 아예 기억을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완전 난이도 상이고, 캠벨 책에는 라이신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일반 생물학 책에 이게 나오는지. 근데 일반 생물학 수준은 아예 벗어나서 내보자 작정하고 낸 시험인 것 같아요. 그 앞에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그냥 일반 생물학 수준 이상이라고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상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그래서 심화 과정도 이제 잘 하셔야 되고, 완전 고득점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지엽적인 내용까지도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점점 생물시험 준비가 어려워지고 있네요. 14번 원바람 유전자. 분자생물학 파트인데 원바람 유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거 제가 모의고사 2회 16번에 냈습니다. 그 암과 관련된 유전자, 원바람 유전자랑 그 다음에 암 억제 유전자 두 가지 다 시험에 냈죠. 그래서 그거 유사 문제입니다. 1번, 정상세포에 존재하지 않는다. 틀리죠? 원바람 유전자랑 암 유전자 헷갈리시면 안 되죠? 원바람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난 것이 변이가 일어나서 저 유전자가 과다 발현, 이건 돌연변이입니다. 과다 발현 그래서 단백질 생성물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생성물 양은 그대로인데 과활성을 갖는 단백질, 발현하게 됐을 때 암이 발생, 종양이 발생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저 원바람 유전자는 암 유전자, 그냥 옹코진이 되었다라고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암 억제 유전자 같은 경우는 변이가 일어나서 정상 단백질 산물을 만들 수 없을 때 암이 발생한다 그랬고,
얘 자체는 원바람 유전자의 단백질 산물 자체는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 촉진 쪽으로 가고 암 억제 유전자는 세포 분열 억제 쪽으로 가서 둘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활성이 증가되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과다 활성된 경우엔 너무 세포 분열을 과다 촉진해서 암이 발생한다 그랬죠? 정상 세포에 존재합니다.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 촉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장인자 신호 전달, 성장인자가 세포 분열 촉진 쪽이죠. 성장인자 단백질, 성장인자 수용체, 성장인자 신호 전달과 관련된 모든 단백질 유전자들 다 원바람 유전자 산물이다 그랬죠. 그 다음 2번 암세포의 증식 속도 늦춘다. 아니죠. 세포 분열 촉진이니까. 그 다음에 3번 과도한 활성을 가진 정상인자 단백질, 성장인자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이다. 이거는 암 유전자 설명이라서 틀립니다. 이거 좀 헷갈리셨을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하고 계셨다면 어렵지 않아요. 세포 분열과 성장을 조절하는 유전자이다. 4번이 맞습니다. 근데 세포 분열 촉진 쪽으로 작용하는 조절 유전자입니다. 답은 4번. 3번으로 고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예, 암 유전자랑 원바람 유전자 구분해서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강조했었죠. 난이도 중입니다. 15번. 이것도 모의고사 2회 17번 유사 문제예요. 제가 이번 2회 모의고사에 냈었죠. 간상세포가 특히 이거 감각에서도 시각, 우리 시각세포, 광수용기 세포들이 특이한 게 빛이 있을 때 탈분극이 아니라 과분극 되고 오히려 빛이 없을 때 평상시 암세포, 암소에서 탈분극 된다. 이게 특이해서 제가 모의고사에도 냈었어요. 그래서 또 유사 문제 나왔습니다. 어두울 때 간상세포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른 거 로돕신 활성화된다. 빛이 있어야 활성화되죠. 2번 글루탐산 분비된다. 맞습니다. 암소에서 탈분극 일어나고 글루탐산 약간씩 분비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빛이 오면 로돕신 활성화되고 그러면 트랜스듀신이라고 하는 G단백질 활성화시키고 그런 걔가 사이클릭 GMP 합성하는 분해하는 PDE 활성화시키고 연쇄반응 그냥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암소에서 로돕신 불활성 상태고 그러면 트랜스듀신 불활성 상태고 그러면 PDE 포스포다이에스터레이스 불활성 상태고 그러면 사이클릭 GMP 농도가 높은 상태고 얘가 소듐 채널 활성화 열림 유발하고 그래서 탈분극 상태였어요. 근데 빛이 오면 다 반대. 그래서 빛이 오게 되면 이거를 이제 활성 상태로 바꾸고 그럼 트랜스듀신 G단백질이 활성 상태가 되고 PDE 활성 상태가 돼서 사이클릭 GMP 분해 그래서 전홍도가 되고 소듐 채널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채널 닫힘, 과분극 상태가 되고 원래 탈분극일 때 우리 감각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경전달 물질 글루탐산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림에도 교재에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글루 분비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닫히고 과분극 일어나고 글루탐산 분비 저하로 가겠죠? 과분극, 그 다음에 글루 분비 저하 이렇게 세트로 기억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저는 빛이 있을 때 일어나는 변화로 했던 아니 그냥 광수용기 세포 특징이었나 뭐 그랬죠. 아무튼 그래서 요 얘기 나왔었습니다. 간상 세포 어두울 때 예, 탈분극, 그 다음 빛이 있을 때 과분극.
맞는 설명은 2번이네요. 탈북국 상황인 거 찾으면 됩니다. 그다음 16. 아, 그래도 일단 난이도 중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 16번. 리간드가 수용체에 결합하면 2차 신호 전달자, 2차 전령이 생성이 돼서 이제 내부로 확산이 되는데 2차 전령에 해당하지 않는 거. 2차 전령 외우시라고 했죠? 그래서 사이클릭 AMP, 그 다음에 4번에 사이클릭 GMP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 사이클릭 AMP, 사이클릭 GMP 다그 프로틴 카이네이스 A, 프로틴 카이네이스 G 같은 인산화 효소 세포질에서 활성화시키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걸로 기억을 하셨으면 당연히 사이클릭 GMP 2차 전령이고 제가 모의고사 2회 신호 전달에서 뭐 증폭되지 않는 기작할 때 얘로 사이클릭 AMP가 아니라 사이클릭 GMP 들어간 신호 전달을 넣었었거든요. 당연히 2차 전령이에요. 그래서 칼슘, 사이클릭 AMP, 사이클릭 GMP가 2차 전령이고 G단백질은 2차 전령은 아니죠. 2차 전령의 특징이 뭐였어요? 비단백질이에요. 비단백질이고 세포질을 특히 자유롭게 확산할 수 있는 작은 물질들이니까 답은 2번입니다. 그래도 난이도 중으로 보겠습니다. 17번. 항체와 T세포 수용체 나타내는 모식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AV하고 DV가 항원 부착 부위네요. 이것도 사실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는데, 역시 심화 과정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심화 과정 때 말씀드린 FAB랑 FC 얘기가 나왔어요. 왼쪽에 항체를 파파인이라고 하는 파인애플에서 분리해낸 그 단백질 분해효소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중사슬 거기에 이렇게 덩어리로 그려놨는데 이런 덩어리 대충 그릴게요. 요게 중사슬. 그다음에 여기 이제 경사슬 이렇게 붙어 있는데 파파인을 처리하면 이렇게 끊긴다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2번에서 B와 C 연결 부위가 절단되면 이렇게 절단한다 했어요. 여기 두 조각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이렇게 절단한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겁니다. B와 C 사이 아니고 B 살짝 아래 여기 경사슬 부착된 부분 바로 아래 부분 고기가 절단되는 거예요. 여기 파파인 절단.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요만큼을 FAB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전체가 FAB, 안티젠 바인딩 절편. 그 다음에 여기는 크리스탈라이즈드 프래그먼트 FC. 예, 결정화되는 절편. FAB 두 개랑 FC 절편으로 나뉘게 됩니다. 파파인 중간. 여기에 항원 부착 부위에 가지고 있는 절편들 두 개와 FC 하나.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얼추 비슷하게 뭐 설명했나 보다 하셨을 텐데 약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번 A와 D는 모두 항원이 결합하는 부위로 특히 A는 MHC 분자에 의해 제시된 항원만을 인식한다. D죠, D. 그 다음에 3번 CV는 항원과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이가 적은 부위에 속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미성숙 T세포와 달리 성숙한 T세포는 항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용체를 분비하지는 않죠, 절대. 그래서 맞는 건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2번을 좀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파파인 절단 부위를 알고 계셔야 돼서, 요것도 그래도 3번이 설명이 딱 맞는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난이도 중으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이게 또 응용 문제죠. 16개 염기서열 가지고 있는 합성 mRNA 가지고 시험관에서 단백질 합성 실험을 수행했어요. 16개 염기면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AUG가 없어요. AUG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합성된 펩타이드가 있다라는 것은 아, AUG 상관없이 그냥 막 발현이 됐나 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16개인데 트리플 코돈이니까 코돈이 최대 5개가 가능하죠? 16개 베이스 나누기 3 해서 최대 5개의
아미노산, 아미노에시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섯 개 인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 다섯 개 인해 두 개는 맨 앞에서부터 세 개씩 끊었나, 아니면 두 번째 염기서에부터 세 개씩 끊었나, 그 차이겠죠? 그래서 끊어봤어요. 그렇게 끊어보니까 이것도 쓰시면서 푸셨어야 됩니다. 맨 처음 염기부터 끊었을 때 이런 해독틀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끝에 하나가 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염기부터 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A 이렇게 남기고 A, A, A 이렇게 끊고 A, A, U 이렇게 끊고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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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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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U, G 이렇게도 끊을 수 있죠. 여기다 한 개를 남기고. 근데 펩타이드 1 같은 경우 맨 앞 왼쪽에 아미노산 두 개가 동일하게 라이신입니다. 그래서 다섯 개일 경우 딱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해독틀이 이렇게 짜여질 경우밖에 없는데, 두 개 동일한 아미노산이 맨 앞에 왔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펩타이드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AAA가 라이신, 라이신, 서열까지 나오게 되죠.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유지지, 트립토판 코드 맞네요. 발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 라이신 맞죠? 아스파라진, 페닐알라닌, 글라이신, 류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도 맞고, 3번 펩타이드 3은 3개예요. 아니 4개예요. 3, 4, 12. 그러면 4개를 안 썼다라는 뜻인 건데, 4개를 안 쓰려면 번역될 때 앞에 2개랑 뒤에 2개를 남기고 그 사이에 4개가 번역이 됐을 때가 가능하죠. 그래서 앞에 2개 이렇게 그렇게 또 끊어보면 A, A, A 이렇게 끊고 A, U, U 이렇게 끊고 U, U,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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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하고 U, G를 또 남기고, 이렇게 하면 4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맞아요. 세 번째 염기부터 번역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번이 근데 너무 확실하게 틀렸어요. 4번의 DNA 염기 서열은 딱 보니까 mRNA 상부적인 서열들이 왔죠. 그러면 주형 가닥 서열을 쓰려고 한 건데, 주형 가닥은 mRNA에 역평행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간단하기 때문에 응용 문제이긴 한데 답이 너무 간단해서 난이도 중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응용 문제가 너무 여러 개가 나왔어요. 19번 해당 과정 문제 아주 쉬운 문제죠. 답은 4번입니다. 뭐 포도당의 산화, 그 다음에 두 개의 ATP랑 두 개의 NADH 각각 만들고 이산화탄소 방출 안 되고 탄소수 줄지 않고 피루부산 두 개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산소를 쓰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셔야죠. 이건 너무 기본적인 문제여서 뭐 제 모의고사 때도 뭐 몇 번인지 뭐 체크도 안 해놨는데, 전자 전달계에서 산소가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사용된다. 뭐 그 폭이 있었죠. 제 모의고사에도. 그래서 산소는 해당 과정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답은 4번. 이게 모의고사 1회 써놨군요. 모의고사 1회 7번에 산소의 역할 했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 20번 문제, 학술명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국수나무랑 더블 조팝나무 맨 왼쪽에 속명이 겹치죠. 속명, 종명 쓰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정자체의 고딕으로 쓴 것은 명명자 이름이다 그랬죠. 기억. 같은 글에서 속명이 여러 번 이용된다면 인간은 이렇게 표기한다. 뭐 밑줄을 그었는데요. 밑줄 긋는 거는 그 필기체 손글씨 쓸 때 이탤릭이 잘 구분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럴 때 손글씨 필기체로 쓸 때 밑줄을 긋는 거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속명을 알파벳 하나로 줄여서 예를 들면 E 콜라에 이거 많이 썼던 거 기억나시죠? 호모 사피언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속명을 줄여서 알파벳 하나만. 그래서 기억 틀립니다. 이거 헷갈리셨을 수도 제가 뭐 따로 언급은 안 했는데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한다. 그러긴 했는데 밑줄도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로 필기체 때 니은 삼명법 표기 방식으로는 여기에 아종명을 그 다음 맨 뒤에가 명명자를 나타낸다 그랬는데요. 이건 삼명법이 아닙니다. 고딕체로 썼잖아요. 고딕체로 쓰고 엔드가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명명자가 두 명인 거예요. 동일한 이름을 지은 사람이 우연히 두 명이어서 두 사람을 다 기록에 남긴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명명자이고 삼명법이었다면 아종명도 이탤릭으로 썼어야 돼요. 그래서 아종, 송명, 플러스 종명, 플러스 아종명, 종 내에서도 또 세부 분류한. 이거 다 세 개 다 이탤릭으로 썼어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설명. 니은이 확실히 틀립니다. 그 다음에 디귿, 산 검양 온나무와 더블 조팝나무는 서로 다른 종이다. 송명이 일단 틀려요. 여기서 근데 종명이 겹치죠. 이런 이름은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블 조팝나무 있죠? 요거 폐명이에요. 지금 쓰진 않는. 우연히 이렇게 다른 식물에 동일한 종명을 붙인 경우가 있어요. 다른 명명자들이. 그랬을 경우에 먼저 지은 사람 거를 인정해주고 그 먼저 지은 생물 쪽을 인정해주고 다른 이름을 지은 사람 거를 또 이렇게 갖다 씁니다. 그래서 이게 쓰지 않는 폐명이에요. 더블 조팝나무. 현재는 그 종명은 그대로 유지가 안 되고 있고요. 이렇게 겹치게 쓰질 않습니다. 학술명이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식으로 인정되는 명은 정명이라고 하는데 정명이 이렇게 바뀌었고 명명자는 밑에다 쓸게요. 다른 사람이 명명한 다른 종명 요거를 사용하게 됐어요. 1906년도에. 그래서 그건 폐명이고 종명이 겹친 애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요즘 쓰지 않는 명칭이라는 거 아셨어야 되고 속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다른 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연히 종명이 겹친 건데 이건 인정을 안 해주죠. 그래서 인정 안 하는 명칭을 딱 써놓고 이걸 고르라니까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수나무는 산 검양 온나무보다 더블 조팝나무와 더 가까운 유형관계를 나타낸다. 속명이 동일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리을이 확실하고 니은은 확실하게 틀리고 답은 4번밖에 고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르셨어도 사실 되는 문제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 난이도를 제가 상으로 했었는데 이거 중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게 4번밖에 없네요. 니은이 너무 확실하게 틀려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고 제가 같이 업로드 시켜드리는 그 파일 반드시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시험을 한 해 더 준비하셔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좀 더 심화 과정까지 좀 디테일한 내용들 암기해가면서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 다음에 그 일반 생물학 수준을 벗어나는 그런 전공 생물 수준의 문제도 이렇게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너무 쉽게만 만만하게 볼 과목이 아니구나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